제가 사귀를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을 만난 지 한 달 열흘밖에 안 됐는데 몸이 그렇게 확 바뀌었는데 그 제품이 놀라운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또 3일만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장 제품 내놓으라고 막 종주먹을 댔더니 웃으면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제품인데 그랬더니 속이 있잖아 그랬는데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그 장톡 진열을 세 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장톡이라고 쓰고 3일의 기적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아, 막 3일의 기적이 있어서 저렇게 한 달 열흘 만에 왔는데 전문으로 바뀌었는가 보다 했어요. 해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박사님을 만나래. 그 박사님 어디 계시는데 그랬더니 매주 금요일 날 되면 박사님이 청주에 오신대요. 근데 지금 그때는 막 그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일 남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예약을 해달라니까는 아직도 3일인가 이틀 남은 것 같아. 근데 기다리기가 지루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하는 일이나 잘해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6시에 약속이니까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남성으로 가야 된대. 그런데 차를 타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여기를 왔는데 뭐 여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박사님 이제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유전적인 게 80%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폐가 좋고 엄마가 당뇨가 있어서 2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케어하러 다니느라고 한 4년을 되게 힘들었었거든. 그런데 저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박사님 말씀이 유전은 80%라는 그 말이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처방을 주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사업에 전념할 줄 몰랐나 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래더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갔는데 사무실을 모셔다 드렸는데 내가 제품을 달라니까 뭐라 하더라? 장톡 하나만 갖고 가래. 그래서 그래요 하고서는 그걸 하나를 들고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를 했는데 아 이건 기적이야 진짜. 저 문구 말 뜻대로 기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를 했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걸어도 안 달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고 물었더니 뭐 나는 저기 백명옥 지부장님이 한 통을 줬는데 그냥 성의 없이 했는데 빠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서도 그러면은 다른 제품도 내놔보라고 그랬더니 장톡 뭐 박사님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 장장 비행 디톡스를 이렇게 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주시더라고. 그랬는데 장톡 두 개를 했을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비행 디톡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저녁에 먹고 딱 잤는데 아침에 옆구리가 푹 꺼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이 있나 정말 놀랐어요. 제가 저도 다이어트랑 많이 했었던 거고 또 건강식품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제가 하는 사업에 건강에 관심 있는 사업이 회사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하나를 하루를 먹었는데 이게 꺼진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전화했어요. 어디세요? 이렇게 밭에 가서 일하고 있대. 그래서 지금 밭에 가서 일할 등번이냐고 이런 제품 갖고 일을 해야지 무슨 밭에서 일을 하냐고 막 제가 막 그러면서 빨리 당장 제가 아침에 가게 간다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했는데 정말로 제품이 놀래서 제가 아 그때부터 안 되겠어. 그래서 제 몸이 2차를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틀을 지났어요. 근데 안 되겠는 거라 우리 고객들한테 다가가면 우리 고객들이 사장님 뭐 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대. 그래서 2차를 시도를 했는데 2차 하니까 제 몸이 확 바뀌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정말 이거는 해면 할수록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느껴야 돼. 지금까지도 의아한 거야. 이거 마약도 아니고 이렇게 제품이 특이한 게 있나 싶은데 이제 사실은 고객한테 다가가면은 비싸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비싼 것이 날짜를 땡겨가지고 빠른 속도로 제 몸을 치료하는 게 바로 백랑 제품이라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사업에
열심히 해서 한번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각오를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또 교육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부터는 일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셔서 이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같이 하셔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